2014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꼽힌 지록위마.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중심으로 지록위마를 풀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최대한 올려줘야 하는 위탁운용사의 부동산을 도리어 국민연금이 시세보다 높게 사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을 회식비로 돌려쓰던 외교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한 사회복무 요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2013년 말, 2014년이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교수들은 전미개오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올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로는 정반대의 뜻인 지록위마가 뽑혔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는 거짓과 위선이 횡행한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깨닫고자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점철됐던 한 해.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미개호가 선정되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서 이제 사물의 그 실제 모습을 좀 바로 보자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마음 높이 달렸어.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정의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그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그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 새끼랑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좀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임으로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든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 장군 김정은 안 보여? 네, 안녕하세요. 이창근의 아내 이자영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 다음날 남편이 얘기는 했었어요. 이제 남은 건 공장 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겠다. 쌍용자동차 공장 전경입니다. 굴뚝에서 바라본 쌍용자동차 공장 전경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를 반듯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바삐 가지 않겠습니다. 대장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료들 손잡고 온기 나누면서 반듯하게 이 문제 해결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업체에서 109명이라는 인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6개월 넘게 노숙농성을 했음에도 그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09명 해고자 원조복직과 고용안정과 고용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으면 저랑 임종규 동지는 이곳에서 내려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을까 이랬는데 저한테 그런 문제가 이제 닥친 거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두 동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예, CNN
강성덕 임정균 동지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평택은 가장 춥지 않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광고탑 위에서 정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투쟁하는 동지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함께 어쨌든 하늘 위에 있지만은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공장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 이후로 여기저기 회사 눈치도 많이 보셔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해고자들 걱정하면서도 그 마음 표현 못 하셨던 것도 다 압니다. 아, 근데 이제 붙잡을 손이 당신들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게 한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연대, 즉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많은 힘들이 모여주셔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한편으로 미안하면서 가슴 먹먹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하게 잘 버티고 우리 문제 해결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내려가거든 정말 큰 소리로 사랑한다 그러고 같이 좋은 곳은 못 가더라도 놀이공원이라도 손잡고 우리 가족 한번 꼭 갔으면 좋겠다. 사랑해. 뉴스타파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투자의 여러 문제점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에는 국민연금과 해외 부동산 위탁 운용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위탁 운용사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최대한 올려줘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사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0년 8천억 원에 사들인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입니다. 당시 투자 자문은 하인스라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맡았습니다. 하인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공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건가요? 아, 브로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한테 투자 제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투자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자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위해서 운용을 해주는 운용사입니다. 하인스가 소니센터 예상 수익률 등 투자 가치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제안했고 현재 관리 운영도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스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 유럽 지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거래가 소니센터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하인스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관련해 구체적 형태와 기간 등을 물었으나 국민연금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좀 곤란하다는 양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소니센터 이후 국민연금과 하인스의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프랑스 파리의 부이그 텔레콤 본사 건물, 두 달 뒤 독일 미넨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지멘스의 본사 사옥, 둘 다 국민연금이 하인스를 통해 매입했습니다. 하인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이뤄진 투자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미국 휴스턴의 비지그룹 플레이스 빌딩. 취재진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빌딩은 하인스 캘퍼스 그린펀드라는 부동산 펀드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하인스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캘퍼스와 함께 설립한 펀드입니다.
하인스가 사실상 이 건물의 소유주였던 셈입니다. 하인스는 원래 이 부동산 개발의 시행사였고 2011년 건물 준공 이후 운영과 관리도 맡았습니다.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자문과 위탁운용사 역할을 하는 하인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국민연금에 매각한 것입니다. 즉 하인스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입장인 동시에 다른 편에선 국민연금을 상대로 이익을 봐야 하는 매도자 입장이 됐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주인인 국민연금 기금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컨플릭트를 회피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물건이나 그런 거래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관해서 그 거래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하인스의 비즈그룹 플레이스에 투자할 때 자문사는 인베스코라는 또 다른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였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4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을 해서 당시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높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외관은 하인스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거래에서는 그 수임인의 지위에서 빠지고 그 다른 그 운용사가 대리를 한 것의 외양을 만든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경쟁적 외관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그 가격을 주인인 그 국민연금 기금이 그런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한 거죠. 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인스가 국민연금 기금보다는 여러 수 위인 거죠.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국민연금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뭐 그쪽이랑 여러 가지 거래 문제라든지 뭐 관계가 오픈되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 모양이에요. 또 실무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존중해 주기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의 보수를 받는 위탁운용사가 자사 소유 부동산을 국민연금에 매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적기금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표의 기초에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외국의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 내지는 외국의 위탁 그 투자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국민연금과 외국 위탁운용사의 관계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해외 부동산 투자 행태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크게 보면 2014년은 거짓으로 점철된 한 해였지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김경준 씨는 직원들끼리의 회식비를 외부 업무 관계자와 식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청구해 공금 유용을 해온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결국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했던 작은 영웅을 정재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저녁 스페인 요리로 유명한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 11명이 부서 회식을 하고 단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여기엔 해당 부서에서 업무 지원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23살 김경준 씨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얼마 뒤 부서 공문을 처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땅히 부서 회비로 부담한 줄 알았던 이날 회식 비용 61만 3천 원이 공식적인 업무 추진비로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이 외부 관계자들 접촉 조작뿐만 아니라 만나지도 않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관계자 8명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명백한 허위 공문이었습니다. 캐나다 참전 용사의 날 행사 개최 관련 협의를 위해서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직원들끼리 환송회 환영회 뭐 그런 걸 하는 자리였거든요. 이거 누가 보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직원 외부 관계자들하고 접촉해서 이런 업무 협의 했네 생각을 하는데 좀 실상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월 7일 직원들끼리 먹은 점심값 12만 6천 원은 언론 홍보 비용으로 둔갑했고. 이때 실제 참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제가 제 수첩을 뒤져보니까 다른 약속이 기재돼 있었고 그때 참석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날 이 현장에 안 계셨던 거네요. 네. 4월 21일 점심값 17만 8천 원도 천안시 충남 관현악단 직원들과의 업무 협의 비용으로 청구됐습니다. 4월 21일 날은 확실히 외교부 직원들하고 밥을 먹은 일 없으신 건가요? 아, 없죠. 무슨 연분이 있어서 그걸. 업무적으로 만나지 거기 밥을 어떻게 먹어? 그 사람들 밥을 먹나? 예. 우리 그 사람들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이 같은 외교부의 공금 이용 관행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외교부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들을 꼼꼼히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이용 액수는 권익위가 파악한 것만 3년 동안 57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좀 관행이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좀 잘못된 관행이었죠. 제 자신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예. 저희 관련된 사항은 저희 뭐 검찰 수사도 받고 그래서 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외교부의 세금 유용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바 있어서 김 씨는 지난 8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올해의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김 씨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제보했다며 공익 제보의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또 이미 외교부에서 전출돼 근무지를 옮긴 김 씨에 대해 과거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저희 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좀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징계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내부 고발자들이 그랬듯 그도 처음엔 혼자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조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제보 내용과 어려운 처지를 전해들은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뛰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권익위 나름대로 그 제보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사실은 좀 방어를 해야 하는 뭐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좀 맞춰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좀 드러내도록 이렇게 계속 추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제보를 한 이 공익 제보자 휘슬블로어에 대해서 이 제보자의 신뢰를 흔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례가 저는 더 나쁘고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교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도 김 씨를 도왔습니다. 김경준 씨의 제보 내용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말고 잘 조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한번 했고요. 신경민 의원실에 보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도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조사 요청에 나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김 씨처럼 공익을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선 사람들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2년 총선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군의 조직적인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이 있는 군 부대 내에서 이번 14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에 있어서 심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서 폭로한 구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지문 씨는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호루라기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의 대선배 격인 이 씨를 김경준 씨가 찾았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지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었던 시절, 그것도 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자처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막 이제 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딱 그 서울행 버스를 탔던 계기는 뭐였냐면 우리 그 부대 그 소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그냥 그걸 아주 자기 무용담 가시하듯이 하고 뭐 이렇게 10대 아이, 여자아이를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참 그냥 기본적인 선거 부분도 이렇게 헤쳐먹으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선배의 같은 질문에 후배도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있었을 때 세월호 사건을 네, 이렇게 겪으면서 아, 뭐 뉴스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뭐 횡령이나 그렇죠. 뭐 화물 과적의 문제, 예. 또 이런 임금 체불 뭐 네, 그런 예. 것들 비리를 누군가가 나서서 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네. 제보를 했으면 뭐 그 세월호 참사도 조금이나 막지 않았을까 네. 그런 예.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처럼 내부 고발을 고민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지문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마음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왜 조직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까지도 보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내가 준비 잘 해야지.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실천에 옮긴 공익제보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힘을 보탠 평범한 사람들의 활약이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4대강 사업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4대강 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 올해의 거짓말 퍼레이드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거짓말입니다. 발표 내용을 곱씹어보면 성과가 있기는커녕 4대강 사업의 상징물인 보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선 4대강 조사위는 보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물 확보가 당초 목표의 10% 수준밖에 안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로는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 자체가 홍수 전에 문제 있다고 했죠? 그거는 기존에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보는 홍수 조절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홍수 예방은커녕 보는 홍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도 나옵니다. 보는 설치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설치하니까 낙동보 같은 경우에는 백년빌딩일 때는 3.7m까지 보 때문에 홍수위가 상승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홍수 위험 시설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는 보로 물을 막음으로써 수질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와 중설에 의한 물이 머무르는 시간, 체류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4대강 조사위의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당초 목표의 10%밖에 안 되는 적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우선 보의 수문을 열어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장차 보를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4대강 조사위는 강 생태계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조사 내용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지만 4대강 조사위는 발표 과정에서 마치 장점과 단점이 비슷한 수준인 양 발표 내용을 마사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용하자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로 MB에게 국정조사 초대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 역시 4대강 국정조사를 꼭 해야겠다기보다는 체면치레로 내세우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위마, 사사건건 메시지를 마사지하는 박근혜 정부와 그 거짓 메시지를 밝히기는커녕 응거주춤 따라가는 야당이 합작해 만들어낸 2014년 말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피. This, of course, is the date of Inhyuk-dang. So they're the ones I wrote in English in 1976-77, and they were published in Korean in 2004. Priests, oh, I nearly died. So I was furious, you know. And now that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죽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I must say something. I really felt compelled. I must say something. So I started to speak. 그때 정부가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인혁당 아주 거짓말 시작부터 끝까지 ridiculous, stupid, unbelievable, fake. But he 누가 반대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아무도 반대할 말 한국 사람 중에. And so we began helping the wives and began speaking to 신문, foreign press. And that's how we got involved. I defiled the dignity of the Supreme Court. And I did, I went wild at that. But that was the reason they gave to throw. But the reason was Inhyuk-dang. 오글 목사도 우리는 공동적으로 publicly spoke about Inhyuk-dang. And they were very touchy about that. And 30년 갔어요, 30년 동안. 나중에 2007, 2005, 인혁당 사람들 무죄하잖아요. 30 years, lies. The children themselves, the 박강의 아들이야, you know. Horrible. And the excuse was 박강의 in the north. But the reason was it was very profitable here. It was here. This was Bangladesh, 1975. Bangladesh, 2000. It's the same thing. I remember one man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a reporter, Kija, he said to us, they could pay their workers four times as much money and still make a profit. They were cheating the young Koreans that much. Yeah. And so your economic miracle here, oh, wonderful. It's based on cheating the workers. That's a form of slavery that they had here. And nobody could object, lose your job. Nobody could fight it. There was no freedom of speech. Newspapers, everything was controlled. Television? Television was unbelievably bad. Here's the picture in the Tongailabo. This is March 17th, 1975. Tongailabo, Samcheong, 기자들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So I'm an honorary member. 또 한 두 시간 후에 와서 다 쫓겨버렸어요, 다 throw. And I was proud to be with them. Yeah, I was really proud that they were that strong, they were that good. They were fighting for this freedom of speech, they were fighting for it. And I was happy to be part of it, yeah.